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순환 법칙을 근거로 사주 명리학과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는 허정 이상엽입니다. 입춘은 여권인 동지로부터 네 번째 절기가 됩니다. 이런 사실은 한자 문화권의 모든 역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춘을 새해 시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사주 명리학 박사들은 아무런 천문학적인 근거문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주팔자 새해는 반드시 입춘을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날로 사주팔자 새해 시작 기준은 될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입춘 새해 시작 기준은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고 인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했던 고대 중국 한나라의 새해 시작 기준보다도 더 못한 엉터리 기준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입춘이란 봄이 시작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해가 시작된다는 말입니까? 입춘은 여건도 아니고 육식갑자의 기점도 아닙니다. 입춘이란 글자 그대로 봄이 시작된다는 날입니다. 따라서 입춘은 사주팔자 새해 시작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연월일시를 정하는 역법이 곧 사주팔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 문화권의 여권은 동지입니다. 동진 날을 갑자는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입춘은 여권인 동지로부터 네 번째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출생한 연월일시를 사주팔자라고 하는 사주팔자 새해를 반드시 입춘을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연월일시를 정하는 역법과 맞지 않는 엉터리가 됩니다. 육식갑자의 기점이 동지인데 어떻게 입춘이 사주팔자 새해 시작 기점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입춘이란 봄이 시작되는 날일 뿐 사주팔자 연주 기준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새해는 여건인 동시에 육식갑자의 기점인 동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21일 동지 이전은 경자년 쥐띠해로 정하고 동지 이후는 신축년 소띠해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법으로 보든 육식갑자의 기점으로 보든 입춘은 사주팔자 새해 시작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주 명리학계에서는 약 1천여 년 동안이나 동지로 정해야 할 사주팔자 새해를 입춘으로 잘못 정하는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역법은 그만두고 공자님의 말씀만 오해하지 않았어도 입춘으로 사주팔자의 새해를 정하는 그런 큰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연에게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라고 한 공자님의 말씀은 농사 짓는 기준이라는 사실만 정확히 알았어도 입춘으로 사주팔자 새해를 정하는 중대한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찍이 안자께서 공자님께 위방, 즉 천하 다스리는 도를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한나라의 제도였던 입춘을 기준으로 세수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자의 질문과 공자님의 답변은 옛 왕조 국가에서 행정상 법령으로 정하는 새해 기준으로 농사 짓는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팔자 새해 시작 기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데도 일부 사주 명리학 박사들은 공자님이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사주팔자 새해는 입춘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는 엉터리 주장을 해왔습니다. 공자님이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라고 한 것은 사주팔자 새해 기준이 아니라 농사 짓는 새해 시작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춘으로 새해를 정했던 고대 중국 한나라는 인시, 즉 지금의 새벽 3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했습니다. 우리 사주 명리학계와 같이 정자시, 즉 00시로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새해는 12지지의 세 번째인 인으로 정하고
날짜는 12지지의 첫 번째인 자로 정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려운 고천 문학은 그만두고 12지지의 순환 법칙만 정확히 기억했어도 12지지의 세 번째인 인으로 사주팔자의 연주를 정하고 12지지의 첫 번째인 자로 사주팔자의 일주를 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주팔자의 연주와 일주를 제각각 시작되게 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입춘으로 사주팔자 연주를 정하고 정자시로 사주팔자 일주를 정하는 것은 농사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했던 고대 중국 한나라 새해 시작 기준보다도 더 못한 엉터리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입춘은 농사 짓는 새해 시작 기준, 동지는 사주 새해 시작 기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